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장바구니 생생 물가 코너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지희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날씨가 정말 완전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죠. 농산물 가격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예,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답게 선선하고 맑은 날씨가 연일 이어지며 농산물 전반적으로 공급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계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 다행입니다. 네, 요즘은 오른 품목을 찾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예요. 특히 고추류 대부분이 많게는 약 33%가량 내렸는데요. 3분의 1 정도 내린 거죠. 오이맛 고추의 경우 전주 1,900원대에서 1,500원대로, 풋고추는 전주 2,200원대에서 1,287원으로, 청양고추는 전주 1,400원대에서 1,200원대로 내렸습니다. 네. 예, 최근 비와 태풍 소식 등이 없었고 그러면서 일조 시간이 늘어났으면서 여름철 강원에서 주로 재배되던 고추가 충청, 경북,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출하가 시작되면서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가정에서 국과탕 많이 끓이실 텐데요. 그때 들어가는 부자재인 애호박과 대파 가격 또한 내림세입니다. 네, 애호박 여름에 많이 비쌌는데 개당 가격이 전주 1,900원대에서 1,600원대로 내렸고요. 네. 네, 대파의 킬로그램당 가격이 전주 3,300원, 3,400원 사이에서 이번 주 3,200원대로 소폭 내림세입니다. 사과, 배, 포도 등 과일류 작황도 양호하고 계속해서 물량도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계속 내려가는 추세이고요. 농산물 전반적으로 선선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작황도 양호하고 재배량도 늘어나는 추세로 풍성한 가을 밥상 저렴한 가격에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채소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내림 추세네요. 저도 오랜만에 장 보러 갔다 와야겠네요. 반대로 그러니까요. 좀 가격이 네. 오른 품목은 뭐가 있었을까요? 예, 돼지고기 가격이 전주 대비 소폭 올랐는데요. 날이 선선해지고 전국에서 갖가지 지역 행사도 열리고요. 그리고 가족여행도 늘어나면서 3분기 외식업체 수요가 증가해서 목심 100g당 가격이 2,400원대에서 2,600원대로 올랐습니다. 삼겹살 또한 100g당 2,600원대에서 2,800원대로 올랐는데요. 다만 소고기, 닭고기 가격은 큰 오름세나 내림세 없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돼지고기 가격만 소폭 올랐네요. 또 삼겹살 하면은 상추와 깻잎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쌈채소 근황은 어떤가요? 네, 이번 8월 유독 덥고 장마도 있고 태풍 소식도 있어서 상추 가격 많이 올랐었죠. 네, 삼겹살 등과 함께하기 좋은 우기의 이유 상추 가격도 내림세인데요. 전주 1,700원대였던 적상추는 금주 1,400원대, 1,900원대였던 청상추는 1,400원대로 많이 내렸죠. 네. 네, 항상 함께하는 깻잎 또한 3,000원대에서 2,800원대로 내림세이고요. 다다귀 오이도 개당 1,100원대에서 900원대로 전주 대비 많이 내렸습니다. 쌈으로 같이 먹는 오이맛 고추도 전주 대비 33%가량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렸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고깃집에서 상추 더 달라고 편히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장바구니에 담을 만한 제철 먹거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날이 많이 쌀쌀해졌잖아요. 이번 주 장바구니 제철 먹거리로 꽃게를 소개해드립니다. 봄철 3, 4월의 제철인 것은 알이 가득 찬 암꽃게, 가을철 이맘때에는 하얀 살이 가득 찬 숯꽃게인데요. 그래서 암꽃게를 사셔도 사실 지금 시즌은 알이 없어요. 네, 최근 꽃게 제철을 맞아 코로나를 극복하고 각가지 지역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기도 합니다. 3년 만에 열리는 태안 암면도 대하랑 꽃게랑 축제, 4년 만에 소래질러 인천 소래포구 꽃게 및 대하잡기 축제, 충남 서천군 홍원항 자연산 전어미 꽃게 축제, 홍성 남당항 축제 등 엄청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요. 네. 예, 다들 잘 알아보시고 즐거운 추억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꽃게는 고구마랑 감자찌들 찜기에 넣어 간단히 찜으로 먹어도 감칠맛이 훌륭하고 미나리 등
각종 야채와 함께 꽃게탕으로 먹어도 매우 맛있죠. 미나리도 전주 대비 17%가량 내린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니 함께 넣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꽃게 다리는 따로 떼어서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라면 끓이실 때 살짝 넣어 드시면 맛있어요. 요즘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 꽃게, 제철이 지나기 전에 가족분들과 함께 많이 많이 즐겨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요즘 꽃게철이라서 인천으로 태안으로 꽃게탕 드시러 많이 다니시는 것 같던데 저도 오늘 꽃게탕 한번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지희 과장이었습니다.